단어가 단어를 몰라서 그날 수업을 포기하는 애들은 적어도 없게 만들죠. 그렇게 하고 이게 원고 그 다음입니다. 이게 저 본문 학습지예요. 아까 저 위에 있던 이 타이포들을 본문 중간중간에 집어넣어서 정말 영어를 포기하고 엎드려 있는 아이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. 이렇게 보면 Masterpiece is a work of art. 들어오냐 들어오느냐. 요거는 유명한 명작이란 무엇이냐. 유명한 작가들에 의해서 몇 년 전에 그려진 작품들이다. 오래전에 그려진 작품이다. 그러면 얘들아 들어오냐 들어오느냐 들어오느냐. 요거는 철저하게 이 교사용 지도서를 기본으로 합니다. 중등에서 교사용 지도서를 좀 무시해요. 그 저자들이 이걸 꼭 가르쳐라라고 한 건데 그냥 나름 중요한 걸 가르치셔서 시험 볼 때 자꾸 좀 갈등이 좀 생겨. 난 안 가르쳤다는 거. 그래서 교사용 지도서의 교사용 지도서는 원래 교과용 도서 중에 포함된 거예요. 법적인 지위가 있어요. 그 저자들이 쓸 때 저들이 그 모집한데 하고 있지만 그걸 기준으로 해야 맥이 맞아. 1학년에서 그러니까 어떤 선생님은 고3 과정에서 가르쳐야 될 걸 고1에서 가르쳐버리고 이래버리면 이게 출제할 때마다 좀 난감하거든요. 저는 이게 요 퀴즈를 만드는 걸 철저하게 교사용 지도서의 학습 요점, 학습 목표를 통해 들어옵니다. 그리고 The following students might happen. 그렇게. 그렇죠? 그래서 포기하지 않도록 학습지를 만들었습니다. 네. 그리고 또 유머. 누구일까요? 확대해 드릴게요. 네. 여기. 애들하고 이제 수업하면서 얼굴 합성한 거야. 얘들아, 이렇게. 전혀 어울리지 않는. 나 본래 룩스 스트롱이냐, 스트롱미냐. 이렇게 하시면, 무기력해지는 애들은 없더라. 다시금, 나도 해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용기를 갖게 됩니다. 이렇게 하면 애들이 이제, 그리고 해석도, 요거는 어디서 한 거냐? 교사용 지도서에 다 있는 거예요. 지도서에 있는 거 복사해서 이쪽 라인에 붙인 거예요. 저는 요거 위주로 하고, 심화학습을 하는 라인은 요거 가지고 봐. 이렇게 한 거죠. 만들기도 쉬웠죠. 다만, 타이포만 어디 있는지 알면 되잖아. 이런 거. 이런 게 어딘가에 있으면 되죠. 그죠? 제가 그 장소를 알려드릴게요. 아까 KET21이라고